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믿음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증거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을 공격하는 사단에 절대 속지 마시고, 이제는 어, 남편에게 말씀대로, 그리고 아내에게 말씀대로, 그리고 자녀에게 말씀대로, 또 부모님에게도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에 은혜 받으시면서, 내 안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이제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었습니다. 사단은 유일성의 복음을 막고 희석시키려고 온갖 공격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절대 양보하지 마시고 이 유일성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절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대지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판단하고 인도받는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콜롬비아 안드레스 선교사님의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지난 예원 선교대회 때또이성교의 날을 통해서 우리 안드레스 선교사님 또 가까이 제가 만나고 또 함께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느낀 것은 아참 담임 목사님이 칭찬하실 만하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말씀을 안 하셔 계속 그리스도 그러면서 제가 또 느낀 것은 굉장히 정겹다 가족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그 외국 사람 같지 않고 참 이렇게 가족 같고 한국인 같다라는 그런 또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정말 아 베도라 유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3인일조 3운동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 받았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이제 현장을 변화시키는 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의 삶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네명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중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일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질 땅으로 가라. 먼저 믿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우상 가문에서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조건 택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돼서 뭘 잘해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고 우상 가문에서 죄 많은 인생을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무조건 택하시고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대가도 공로도 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전적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십사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죠.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익숙했던 것, 내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사제로 보니까 여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나의 오래된 예틀을 깨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 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많은 실수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셔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여정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안 버리고 그 위에 자꾸 덧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근본을 바꾸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거는 내버려 두시고 문제만 없애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를 고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내거 잘되게 해달라고 나는 좀 건들지 마시고, 나는 그냥 좀 내버려 두시고, 나만 좀 잘되게 해 달라고, 내 문제만 없애주시고, 나한테 좀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덧칠하는 거예요. 내 거는 버리기 싫은 거예요. 바꾸 바뀌기 싫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없고, 믿음의 성장이 더디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 2장 1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이세벽에게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 애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는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침마다 이름, 아,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죽으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썩어질 구습을 버리고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열두 가지 예틀을 완전히 깨고 날마다 말씀과 은혜의 새사람이 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3인 일조 3운동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약속과 축복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을 때 주시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조금 부족해도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것도 또 떠나라는 것도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도 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불강력적인 것입니다. 이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다섯 가지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 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이 축복은 내가 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언약적 축복.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두 번째 대표적인 축복.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기념비적인 축복.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근원적인 축복. 그리고 이제 3절에 넘어가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해 됩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오늘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이제 나는 사람의 말 여론이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이제 믿음의 여정을 가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섯 가지 축복을 누리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본문 7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부족하고 실수가 많았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고 바로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 현장 예배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내 심령에 깊이 각인하면서 이제 나라는 사탄의 망대를 다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 속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이제 내 삶에 매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대로 아브라함처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을 체험하게 되고 또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날마다 새 날을 체험하시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지역 보고 마 2, 3, 7나라 5천 종족 복음화에 쓰임받는 믿음의 모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